어디로 갈까요? 저는 공항에 도착해서 혼자 지금 오랜만에 도착했지만 오랜만에 오늘 1년 만에 정해줘! 저기네요. 관리병에서 못 벗어나요. 여기 엄청 힘들고 어렵게 왔어요. 네. 비행기를 타는 건가? 이현님 거의 살러 가는 시선은.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는 날씨 요정이기 때문에 여긴 렌트카우스예요. 저희는 오늘 아주 멋진 자동차를 빌리기로 했어요. 아, 낭만 있다. 10분 안에 있다니. 1시간 7분? 1시간 반. 1시간 7분? 1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에어컨 틀었어? 근데 이거 히터 아니야? 아니야, 히터 아니야. 아, 그래? 근데 왜 또 이끼가 끼죠? 그러게. 왜? 이거 물어보면 차 다시 내놓으라 할 것 같지 않아?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돼 보이시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좀 오랜만에 타가지고. 그것만 알아도 모닝 같은 경우에는 상황 직사야. 저 지금 표선 수산 마트라고 고등어에 포장하러 가고 있거든요. 아, 스파다. 포장 어디서 받아요? 고등어. 배달의 민족으로 고등어에 포장했어요. 간장 깨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요거 고등어 소스 양파절임이에요. 아, 네네. 김에 같이 얹어 드시면 돼요. 아, 네네. 수고하세요. 아, 맛있게 드세요. 네. 깨니. 하이. 볼블레? 언니? 흥냉이가 뭔데? 언니, 일단 닭 찾으러 가야 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왜? 하나는 정말 맛있어 보인다는 거고. 왜? 왜요? 하나는 쌈장이 진짜 쌈장이라는 건데. 왜? 짜자잔. 제주 닭집 닭똥집 포장. 맛있는 냄새 나요. 혹시 사라다 같은 거 파나요? 그 야채 샐러드. 아, 샐러드는 없어요. 그 케첩 있는 양배추 없어요. 아, 없어요? 여기 그냥 소스하고 있고 하고. 아, 그래요? 이거 치킨 소스 사도 돼요? 소스 하나에 1,000원이에요. 하나 살게요. 냄새 쩔어. 따라라라. 오션뷰인데 오션이 하나도 안 보이는. 저희 편의점 갔다 올게요. 16,000원. 고등어회 21,000원. 열라면. 우와. 가볼까? 가봐? 가보자! 갈 듯. 아, 맥주 언니 해야겠다. 언니 소맥, 첫 잔 소맥 할 거야? 나 첫 잔 원래 맥주예요. 아, 전 첫 잔 소맥 하고. 룰띵. 오! 오, 오. 아. 아, 완전 맛있어. 짠! 맛있네. 첫 고등어야? 응. 아, 근데 이거 가게에서 먹어야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 말만 바삭바삭하고 하나도 안 찌르고. 저희는 다 먹었습니다. 저 언니 저기서 자고 있고 장마철인데 비가 안 오죠? 일단 아침 커피를 때리러 갈 거예요. 엘리베이터 없어요. 카페다. 아, 문 닫았다. 왜 닫았지? 아, 커피 먹고 싶은데. 결국 우린 편의점에 왔다. 아주 멋진 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여기 사람이 없고 한적해서 너무 좋아요. 밥을 때려.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먹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먹어보겠습니다. 청고추를 넣어주고. 혜준님 국밥 어떠셨나요? 세상에 여기 리뷰 조작한 거. 아니 고기 진짜 씹는 게 너무 써! 써가지고. 아, 커피 가서 새우젓갈 갈 거예요? 국내 여행은 진짜 거의 다 먹방인 거 같아. TT 첫 경험입니다. 왔다는 거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냥 가? 어. 네. 그냥 가서 닉네임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골드브루 심장. 안녕하세요, 저희 사이렌 오더 했는데. 네.
골드브루 심장이에요. 아. 네. 빨리 말해줄게요. 아, 좋아. 아, 좋아. 언니는 찐따 먹고, 저는 이런 찐따 먹는 사람도 이제 잘 못해요. 이거 미안한데, 이거 미쿡에서. 미쿡에서 오셨거든요. 네. 코로나 이슈로 빨리 오긴 했어요. 너 왜 이렇게 까맣게 나오냐, 언니?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 이거 봐. 좀 까면 안 돼? 존나 까면 안 돼? 괜찮니? 아니, 포스트 말로 목요일 날 하는데 갈 거야? 응? 이번 목요일에 온다고? 아니, 목요일 날 티켓팅. 아, 난 진짜 가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나 다른 애들은 솔직히 관심 없어. 칼리쿠스랑 막. 왜? 귀여워서? 포스트 말로? 어, 그렇게 네. 생긴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근데 걔 몇 년생인지 알아? 우리랑 또래야. 제가 제일 하고 싶었다. 조혜미 소원 성취하러 왔어요. 노는 젖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긴 하지만 비가 많이 오네. 컸어요. 존나 귀엽. 길을 맞으러 나가볼 건데요. 나한테는 귀가도 끝딱 없어요. 어, 벌써 더워요. 아, 그래요? 네. 비가 그쳤어요. 여기까지 샀는데. 우와! 되게 깨끗한데? 여기 좋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쨍쨍. 웃어야 힘들어도 웃어야 일. 어, 바지 벗겠다. 길을 걷고 있어요. 다이빙 보여드려.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다이빙이요? 아, 안 돼,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선생님. 오, 선생님! 찍었어요! 언니 운전했으니까 내가 이거 잘 저을게. 어, 진짜? 네, 왼손 당기세요. 왼손요? 네. 안전 등불 쪽 있는 데가 배 앞머리고요. 네. 어떻게 좀 할 수 있어? 배 앞머리가 정면될 때까지 왼손. 네. 언니, 그대로 가줄게, 내가. 어. 놔주세요, 놔주세요. 오, 좋다. 있냐? 어. 척척사고. 조지 같은 사람 어때요? 조지 같은 사람 좀 매력있지. 조준요? 조지. 조지? 조... 아마 나 뭐지가? 어. 이렇게 얼굴도 좀 보는데? 아, 씨. 오빠, 오, 저쪽도 보이는데? 지금 폭포 있는 데로 열심히 가고 있어요. 원해요? 네, 원해요. 원해요? 네, 원해요. 말려. 안 돼. 엄마! 잠깐만 내가 해줄게. 바지 붙이면 안 되는데 부딪혔어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이쪽에서. 상상가는 진짜 역시 인스타는 믿으면 안 돼요. 그래요? 구라 스타예요. 다르지. 구스타. 오는 전 김밥을 포장하러 가고 있어요. 짜잔. 맛있겠죠? 어디요? 9968. 김밥을 샀어요. 오는 전 김밥. 그거 뭔가요? 어, 이거 김치볶음밥, 흑돼지, 네. 파츠. 미친 비주얼. 오늘 탄산의 폭탄이구만 아주 그냥. 꼬다리 맛이 그래. 이건가? 약간 버터맛. 버터맛 느낌 있지. 그래. 지금 약간 얘가 인기 좀 없어 보이긴 했지. 응. 밥먹을 바꿀까. 맛있다. 근데 그 정도? 그 정도 아니야? 응. 옛날 그 버터 향이 계속 났었는데. 일단 단물 향밖에 안 나는데? 그러니까. 별로 안 나는데 되게?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쪽파 쪽파. 이거 쪽파. 맛있겠다. 약간 베이글 먹는 꼼수만 들어. 오, 저희 이제 숙소 갑니다. 안녕. 예쁜 곳이 있어서 잠시 차를 세웠어요. 오늘 외식을 나왔는데요. 한숨 거하게 자고. 저희 연어 사슴이랑 21도 할라서 이거 유기농 감귤 참치 먹어볼까? 저녁에는 가볍게 회를 먹고 일단 또 배고파서 또 탄수화물 먹었어요. 그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김밥 먹을 때 되게 맛없게 먹고 품평이 했는데 자가 깨서 먹으니까 존나 맛있더라고요.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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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내가 일어나 깜짝 놀랄게요. 어, 잠깐했어. 근데 이건 있어. 잠을 자고 죽어야 되는데. 정신 사놨고 못 가겠어요. 김치 먹을 거고요.